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달그닥 TV 달람입니다. 달그닥입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앞에 뭐 많이 보던 제품이 있죠? 네. 기억나세요? 저희 1년 전에 그 늦가을이었죠? 한 10월 중순이었나? 그쵸. 그때 저희가 이제 푸르네오 잔디 그때 제품 협찬 받아갖고 잔디를 저희 마당에 시공을 했잖아요. 네. 네, 지금 거의 1년이 지났어요. 아직 1년 안 됐습니다. 보이시죠? 배경 보이시죠? 완전 푸르르게 뒤덮였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뭐 따로 관리를 하거나 손댄 게 없어요. 저희가 그냥 잔디 씨만 뿌리고 물만 잘 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심은 구역 외에도 엄청나게 번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영상 왜 찍냐 자랑하려고. 우리 1년 만에 잔디 잘 잤다. 그 목적 아니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잔디를 깔아보니까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1주년 기념 겸 푸르네오 잔디 쪽에 대그당님 연락을 했어요. 우리 너네들 잔디 해서 잘 자라더라. 써보는 생각보다 괜찮네. 그래서 우리 달씨님들한테도 좀 소개를 해주고 싶다. 그렇게 관계자분한테 저희가 연락을 드렸어요. 먼저 연락을 해서 좀 무료로 협찬을 좀 해주면 안 되냐. 아, 완전 철판 깐 거지. 완전 그냥 여기 지금 두께 장난 아닙니다. 철판이. 그래서 하니까 담당자분이 고민을 해보겠다라고 하시더니 이제 내부적으로 회의를 거쳐서 흔쾌히 또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위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님들한테 이 푸르네오 잔디, 씨앗 잔디 그 나눔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총 다섯 분을 진행할 거고요. 푸르네오에 발송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발송할 때 택배비도 저희가 부담해서 완전 공짜로 받아보실 수 있게끔 할 건데 영상 지금 하단에 보면 네이버 폼 고 설문조사 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누르셔갖고 성함하고 전화번호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말씀드리지만 이건 랜덤입니다. 우리 뭐 어떤 분이라서 뭐 친한 사람이라서 더 주고 저희는 그런 거 없어요. 댓글 잘 달아주시고 그런 분들이라고 해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나중에 저희가 따로 농사 지어서 농산품들 좀 보내드릴 거예요. 나중에 맞아요. 저희 이제 가입해서 그 월 구독료 내주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저희 맨날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첫 해라서 뭐 거친 게 없어요 별로. 그래서 나중에 농사가 좀 손에 익으면 그런 분들은 따로 나눠드릴 거고 오늘은 순수하게 무료 나눔입니다.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요 잔디가 저희가 써보니까 진짜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진짜로 잔디를 한번 뿌려서 마당이나 이런 데 좀 큰 돈 들이기 좀 싫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런 거 받아갖고 잘 키우셔갖고 저희처럼 잔디 한번 예쁘게 키워보시길 바랍니다. 신청하시는 분 중에 당첨이 되셔서 받으시는 분들 중에 이거 어떻게 뿌리지 이렇게 생소하신 분들은 저희 영상 여기 링크에 첨부도 해놓을 테니까 위에 이쪽에 네임카드 한 장 나올 거예요. 그렇죠. 위에 영상 확인하시고 저희 뿌렸던 거 그대로 순서대로 해보시면 우리랑 똑같은 환경으로 자랄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네. 잔디는 되게 물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많이 주셔야 됩니다. 그 안에 보면 설명서에도 적혀 있을 거예요. 물을 많이 주셔야 돼요. 대신에 막 물이 흐르도록 주시면 안 돼요. 꿀팁 있잖아요. 그렇죠. 흩날리도록 주시고 축축하게 주시고 물을 처음에 잔디 씨앗 뿌리고 나서 거의 매일 주셔야 돼요. 한 달 동안은. 그리고 근데 내가 물을 좀 많이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물이 좀 귀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제가 꿀팁을 드릴게요. 이건 제가 따로 공부한 거예요. 잔디를 물에다가 한 1:1로 이렇게 담가 놓으세요. 반죽처럼 이렇게 물에 잠기도록 담가 놓으세요. 그렇게 하고 24시간 이상 그 정도 푹 담가 놨다가 그걸 모래하고 섞으세요. 한 모래 한 2, 잔디 1 섞으세요. 섞어갖고 본인이 뿌리고 싶은 지역에다가 뿌려 놓으시고 나서 물 한번 쫙 뿌리고 투명 비닐로 이렇게 덮어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물을 조금 매일 안 줘도 싹이 잘 발화가 됩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저희가 집 뒤에 그렇게 해서 뿌려봤는데 엄청 잘 자랐어요. 집 뒤에 생각보다 너무 잘 자랐어요. 네, 엄청 잘 자랐어요. 그리고 제가 설명 끝나고 나서 이 잔디의 특장점을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릴 건데 한국 잔디들은 조금 이렇게 약간 뻣뻣하면서 굵잖아요. 이 잔디는 되게 얇아요. 그래서 되게 보드라워요. 훨씬 더. 그리고 한국 잔디가 더위에 되게 강하거든요. 하위에. 근데 얘는 반대예요. 얘는 추위에 훨씬 강해요. 그래서 저희가 거의 늦가을에 시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겨울에 오히려 싹이 나서 자랐잖아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벌써 1년도 안 됐는데 이만큼 자란 거예요. 근데 확실히 추위에 가요. 그리고 한국 잔디는 그늘이 있으면 잘 못 자라는 특징인데 얘는 그늘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더 빨리 자라요. 맞아. 빨리 자라 오히려. 그러니까 이쪽은 햇빛이 막 비추고 이쪽이 그늘이야. 그러면 한국 잔디는 여기가 자라고 여기가 안 자라거든요. 얘는 반대예요. 여기가 먼저 자라요. 맞아. 그래서 약간 비탈지거나 그늘지거나 한국형 잔디가 잘 안 자라는 곳 오히려 이런 데 더 잘 자라고요. 그리고 올해 여름 더웠잖아요. 막 비도 많이 오고. 근데 여름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상 없이 잘 자랍니다. 저희가 뿌려놓고 길러보니까 굉장히 좋은 잔디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영상으로 뒤에 그 잔디 쫙 안 깎은 거 있거든요. 저 뒤쪽에 아니요. 부드러운 잔디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요게 저희가 보내드릴 건데 이게 한 박스에 10평분이에요. 네네. 지금 여기 네. 보이시는 게 10박스 100평분인데 이거를 20평분씩 두 박스로 다섯 분에게 나눠드리는 거거든요. 요게 내가 한 20평 정도만 한번 뿌려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다 신청하시면 되세요. 네, 그리고 신청하신 분들은 댓글에다가 신청했습니다라고 좀 달아주세요. 그래야지 몇 분이 신청했는지 제대로 들어왔는지. 근데 혹시 그런 분들 계세요. 나는 조금 연세가 있으셔서 이런 거 뭐 네이버 이거 스마트 스토어 하는 거 좀 불편하다. 요게 너무 안 익숙해서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밑에 하단에 띄워드릴게요. 네. 여기로 메일 주세요. 메일로. 메일로 성함하고 전화번호만 주시면 돼요. 다른 개인정보 주지 마세요. 안 됩니다. 혹시나 뭐 사은품 같은 거 준다고 하고 주민번호하고 이런 거 자세하게 주세요 하시는 분들은 사기예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희 시니어 여러분들 저희 방송 봐서 아시죠? 사기 같은 거 당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다섯 분 추첨해서 이렇게 뽑는 과정까지 저희가 쇼츠로 만들어서 공정하게 오픈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사모님 한번 신청하시고 본인 신청하시고 아드님 신청하시고 이렇게 여러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거 꿀팁이에요. 뭐 친구도 야 여기 와서 이거 신청 좀 해라. 그래서 아무튼 많이 응모하시면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거니까 응모하시고 나서 댓글로 신청했습니다라고 댓글만 한번 달아주세요. 아셨죠? 왜냐면 저희도 이거 프로네오 분들한테 쫄라서 받은 건데 조회수나 뭐 이런 댓글이 좀 많이 달려야 저희도 면이 서죠. 그쵸. 그리고 좋아요 좀 꼭 많이 좀 눌러주세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런 것들이 홍보가 잘 되고 조회수가 잘 나오고 이러면 저희가 계속해서 조금씩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자꾸 체험해보고 써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힘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좋은 기회가 있으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르네오 사계절 푸른 잔디 씨앗을 저희가 무료 나눔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요. 만약에 당첨이 되시면 저희가 연락처로 연락을 드리고 주소지를 여쭤볼 거예요. 그때 주소지 알려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빠이. 얘 이름은 장미예요. 장미예요. 이제 우리 집 고양이가 될 것 같아요. 장미. 아 얘는 참고로 유기묘예요. 엄마가 새끼 여러 마리를 낳았는데 얘가 지금 꼬리에 기형이 있거든요.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기형이 있어서 그런지 엄마가 어미가 버리고 간 고양이더라고요. 저희가 걷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저희는 원래 고양이는 안 키우려고 했는데 얘는 그냥 본의 아니게 키우게 될 것 같아요. 진순이 형도 되게 잘 지내요. 네, 그래서 안녕하세요. 앞으로 자주 봬요. 자주 봬요. 자, 여기가 이제 저희가 아직 그 제초를 안 한 잔디를 안 깎은데요. 뒤쪽에 보시면 지금 그늘지죠. 그늘져 있죠. 여기가 건물 뒤쪽이거든요. 그래서 그늘져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잔디 보세요. 굉장히 부드럽죠. 잔디가 잎이 굉장히 연하고 부드러워요. 이렇게 자랍니다. 되게 억세지가 않아요. 그래서 깔아 놓으시면 굉장히 괜찮습니다.